2021년 1월 24일 벙커원교회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지금 울림에 맞춰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빗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제발 살아만 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며 불안과 공포를 낳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되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겸허하고 성찰해야 할 교회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이러스에 취약한 분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주님처럼 교회가 먼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사역해야 할지 진지하게 묻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주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실존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벙커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해 고난 당.
오늘 기도는 노랑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웠던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국내 코로나 감염자 숫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 팬데믹의 영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체계화된 방역과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큰 확산세가 가라앉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끝을 모르는 터널 같은 고통에 괴로워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직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졌으며, 가게 문을 열지도 못하고, 열어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일의 보람과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욥의 친구들처럼 고통당한 이웃에게 나의 생각과 신념으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희생하는 이들의 배려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는 어리석음도 행하지 않게 자기를 뒤돌아보고 생각과 행동을 정돈할 때 주님의 삶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나고 안부를 묻고 식사를 나누는 일상이 어서 오길 기도합니다. 마스크 없이 다가올 봄 내음을 맞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혼란한 와중에 교인들을 속이고 거짓을 전파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평안함과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시고 어떤 공격에도 단단하게 이겨내는 평안나무와 그 구성원들이 되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무혐의 판결로 고통을 겪고 있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을 거둘 수 있게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합니다. 관련자들이 그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해당하는 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유가족이 차가운 길바닥이 아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들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축복을 더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 주님께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벙커원 교회 식구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오늘 첫 번째 설교는 김용민 전도사님께서 내 손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눠 주시겠고, 두 번째 설교는 신민정 전도사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 설교하는 김용민 아저씨예요. 오늘은 신민정 전도사님이 어른 설교를 하셔서 제가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친구들, 휴대전화, 스마트폰 다 갖고 있나요? 아마 지금 없더라도 나중에 다들
휴대전화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휴대전화는 참 편리하죠. 사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보았던 휴대전화, 즉 스마트폰이겠지만 아저씨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라고 하는 것이 보시다시피 집전화기 뿐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숫자만 전송할 수 있는 삐삐. 그러다가 문자도 전송할 수 있는 문자 삐삐. 그리고 공중전화 근처에 가서 전화를 쓰는데 걸 수만 있었던 시티폰. 그리고 어디서라도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던 휴대전화. 아, 그러다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나중에는 인터넷도 가능한 휴대전화. 그리고 지금은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발전했어요. 네. 이 만화 보이나요? 네. 이 만화. 이 만화가 이제 서기 2000년, 우리에겐 20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를 미리 그려본 만화인데 이게 언제 그려진 만화인지 아세요? 1965년에 만화가 이정문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 2000년에는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건데 여러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딱 두 개만 한번 골라봤어요. 와, 보니까 수학여행을 달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제일 주목되는 게 있어요. 소형 TV 전화기. 이게 뭘까요? 지금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빨리 와 이러면서 어린이가. 예, 그래요. 소형 TV 전화기는 오늘의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 스마트폰에 대한 꿈을 우리는 이미 55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해요. 네, 스마트폰은 정말 편리해요. 친구들은 어떤 기능을 많이 이용하지요? 여러 앱을 깔아서 쓰겠지만은 모든 전화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을 보자면 전화 통화와 문자는 기본이지요. 카메라가 또 앞뒤로 달려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또 녹음도 할 수 있고 촬영도 할 수 있어요. 건강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수면, 심장, 영양, 청력, 생리주기 측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애플 홈을 보면요. 밖에서 집의 문을 열고 또 집의 온도를 조절하고 또 집의 조명을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글 맵, 구글 지도에는 내가 몇 시에 어디로 갔는지 다 표시돼요. 아직 못 쓰는 기능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이 스마트폰에서 말이죠. 네, 기본 앱조차도 다 쓰지는 못할 거예요. 워낙 기능이 많다 보니까. 자,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풍요로운 편리한 생활을 일구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은 스마트폰보다 더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앞, 뒤 두 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앞, 뒤만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에서 다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늘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대화하기를 원하면 언제든 나타나셔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직접 소리로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말 없이 응답하시기도 하시죠. 문자, 꼭 문자는 손가락을 써야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손가락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언어를, 내 마음의 말을 빠짐없이 들으시고 그렇게 전달받으세요. 특히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 우는 소리, 간절한 이야기를 녹음 기능 없이도 기록하시고 기억하세요. 시리를 가동하지 않아도 늘 우리의 요청과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비단 한국 어린이만이 아니라 외국 어린이도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답해주세요. 예, 아프리카 어린이도, 응? 아시아의 어린이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어린이도, 유럽의 어린이도, 네, 다 차별 없이 들어주시고 답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배터리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었지요. 단 한 번도 방전되거나 배터리가 모자람 없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모자라면 충전할 곳을 찾느라고 정말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꺼지지 않으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계가 정해놓은 일정한 값으로 답을 하시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에게 가장 알맞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답이 뭔지 아시고 그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시를 쓴 다윗은 지금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에게 사무엘은 어떤 존재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예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그를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정말 고마운 분이고 그래서 부모님, 선생님 같은 존재였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빛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달빛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지?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스라엘의 달이에요. 예. 아니, 뜨거운 햇빛이 해로울 때가 있잖아요. 우린 그건 잘 알잖아요. 근데 밤에 달빛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에서는 밤에 달빛이 해로울 때가 있대요.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낮에 무척 덥지요? 그래서 낮에 햇빛이 우리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밤에도 무척 추워요. 음산해요. 이런 가운데 밤에 달빛을 받게 되면 잠을 자는 사람, 심한 현기증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월사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낮에 햇빛 못지않게 밤에 달빛도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를 해롭게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휴대전화처럼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친구들 하루 종일 밤낮으로 휴대전화만 하고 싶죠? 게임도 하고 친구하고 카톡도 하고 그런데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그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두 손 모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 이야기해 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기도라도 경청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이로운 대답을 하실까 고민하시고는 해답을 주세요. 물론 기도할 때 나의 이익, 나의 행복만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귀담아 들어주시는 기도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더러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네, 그 기도에 우선 응답하시고 당연히 나도 우리도 행복하게 되는 그런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네, 그래요 친구들. 스마트폰보다도 더 스마트하시고 스마트폰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보다 더 스마트하신 하나님을 스마트폰보다 더 가까이 여기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은혜와 소망의 뿌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예수님 시대의 선생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오는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우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보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참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는 선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깨달음을 주는 선생님을 찾아서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바꿔먹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베드로, 시몬으로 두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아주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당대 최고의 선생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이렇게 평범하고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것은 가장 평범하고 흔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가장 귀한 존재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문 것이 귀하다는 희소가치라는 말은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잘못된 말이다. 하나님은 귀하고 값진 것을 가장 흔하게 만드셨다.
우리에게 세상의 셈법으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금덩이나 집문서라고 대답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금덩이를 뜯어먹고 살지는 못합니다. 값으로 따졌을 때, 돈으로 교환되는 걸 따졌을 때, 금덩이에 비할 바 되지 않는 음식. 이 음식은 그런데 금덩이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음식이 없다면 우리는 한 달쯤이면 이 생기를 잃게 될 겁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물이 없다면 며칠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럼 공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공기. 이 공기가 없다면 아마 몇 분만 있어도 우리는 목숨을 잃을 겁니다. 결국 가장 흔한 공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국민이 귀중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업의 총수나 몇몇 정치인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에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사흘 전 검찰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냈습니다. 온 국민이 애통해하면서 진실을 찾고 있는데 몇몇 권력 좀 쥐었다는 사람들이 온 국민을 기만하고 온 국민의 눈물을 짓밟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누리는 것들이 국민으로부터 모두 나온다는 것을 망각하고서 가장 귀하게 떠받들어야 할 국민의 뜻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바로잡으러 오셨고, 우리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낱낱이 밝히고 바로잡는 것이 가장 귀한 국민의 뜻이고 가장 소중히 여겨져야 할 가치입니다.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서 어부라는 직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부가 하는 노동은 다른 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되는 노동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바탕이 되는 노동을 살펴본다면 농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 어부라는 직업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택배 노동자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서 일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대단한 일을 한다고 떠드는 검사나 판사도 일은커녕 밥도 못 얻어먹고 삶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검사니 판사니 국회의원이니 관료니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온 국민을 다 먹여 살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덕에 이 사회가 유지된다고 착각합니다. 다들 외우기에는 능하고 또 시험은 잘 보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기본 이치도 모른 채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름 없는 손길들 덕분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오만과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부 베드로. 1세기를 살던 어부 베드로의 삶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갈릴리 호수 어부가 처한 당시의 상황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곳을 나누어서 다스린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아주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갈릴리 서쪽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의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배 크기나 그물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고, 또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날도 예외 없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부들, 이 갈릴리의 민중들은 로마 황제에게도 따로 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내는 세금,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종교세. 이세 가지의 세금을 내면서 이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갈릴리의 민중들은 어서 이 고통의 시절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금이 적당히 살기 좋고 변화가 반갑지 않은 사람들,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나 권력에 빌붙어서 기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참 성실합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면 화가 날 법도 한데, 베드로는 그물을 획 던져두지 않고 씻어서 손질해 둡니다. 오늘 수확이 없더라도 다음 출항을 준비하는 성실한 어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삶을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식민지배 아래서 자기의 삶은 피폐했지만 자기가 먹고 사는 데만 매몰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찾으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배를 내어드려서 설교하시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겸손하기도 합니다.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는 지난밤 내내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목수인 예수님이 조언을 합니다. 어부에게 조언하는 목사, 목수. 기가 찰 법도 하고 또 귀찮을 법도 한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넘어섭니다. 물론 이 말은 신앙이 이성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신앙에는 경험과 이성을 총동원해 보아도 차마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히 살아가는 삶.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만난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는 진지함과 성실함만으로는 닿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라 라는 4절의 말씀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니 이 깊은 데로 나가라 라는 명령문과 그물을 내려라 라는 명령문, 이두 개의 명령문이 이 4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인 깊은 데로 나가라 라는 문장은 듣는 사람을 단한 사람으로, 2인칭 단수로 적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라는 문장은 듣는 사람을 여러 사람, 2인칭 복수로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해서 그물을 내리기 전에 우리 각자가 먼저 자신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깊은 곳을 맛본 사람들이 함께 그물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보리떡, 아침 새벽 묵상을 통해서 욥기를 묵상했는데요. 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욥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필요와 욕구를 내려놓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는 물음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이 질문 앞에 먼저 서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나아가서 존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먼저 신앙인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깊은 데로 나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물고기들을 보고 환호하지 않습니다. 자세를 엎드려 자기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자기 성찰은 깊은 데로 나아간 인간의 모습,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존재의 유한성을 깨닫고 터져나오는 탄식이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서 있는 인간의 진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안다고 생각해왔던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는 물, 그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알았는데, 자기 상식으로 닿지 못하는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대해서 압니다. 2000년 전을 살던 베드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닿지 못하는 저 별에 대해서도 알고, 또이 작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사주를 보기도 하고, 또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받기도 하고, 각종 심리 테스트도 해보면서 자기를 알고자 무척 애를 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정체를 다 알려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고요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와 욕망으로 둘러싸인 우리의 거짓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짜 존재를 비추어서 볼줄 알아야 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동안 겸손히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첫날을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과연 나인지 욕망과 자기를 구분하면서 살피라는 말입니다. 필요와 욕망의 눈높이에 갇혀서 바라보았던 그런 삶의 기쁨과 고통을 다시 바라보고 참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깊은 차원을 요구합니다. 깊은 곳을 맛본 사람들만이 자기를 넘어서 다른 이웃도 깊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와 욕망을 벗어던지고 사람을 대하고 필요와 욕망을 벗어던진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필요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깊이의 차원에서 서로를 만나기를 갈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또 이웃과 깊이 만나면서 자신이 변화되고 또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히브리어 뜻처럼 사람을 건지는 그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서로를 깊이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그물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을 건지고 서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며 자기를 떠나달라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두려워 말라라는 말에 일어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필요를 채우고자 살지 않습니다. 필요를 채우고 욕구를 채우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전 삶을 떠나 과감히 신앙의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필요와 욕구로 가득한 배와 그물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반석으로 교회의 토대로 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바치지 않고서 얻기만 하는 공짜 신앙은 없습니다. 필요와 욕구로 굴러가던 배를 멈추고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건지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기의 자금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는 반석이고 교회의 토대다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고 물으며 깊이의 차원을 깨닫고 또 서로를 깊이 바라보면서 서로를 건지는 그물을 함께 내립시다. 그 과정 가운데서 물론 우리는 흔들리겠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반석이고 토대라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꾸며놓은 껍데기들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필요와 욕망으로 둘러싸인 거짓 자기를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참 자기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전의 배와 그물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또한 우리 벙커원 공동체가 서로를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서로의 생명을 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생명의 그물을 던지는 진실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광훈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후 또다시 광폭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차례 방역에 비협조해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세계로 교회 폐쇄 명령이 19일 해제됐습니다. 전광훈 씨가 광폭행보에 나서면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습니다. 평화나무가 22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광훈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인터콥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숫자가 연일 증가 추세입니다. 인터콥이 왜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떠오르게 된 건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수차례 위반해 교회 폐쇄까지 당했던 세계로교회. 법원이 폐쇄 명령 행정조치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정부가 방역지침을 완화하자 부산 강서구청은 지난 19일 폐쇄 명령을 해제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3.1절 천만 명을 조직하겠다고 공언한 전광훈 씨도 전국을 돌며 대국본 앱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겨 수차례 고발당하고 교회 폐쇄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교회 앞 잔디밭에서 주일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달라는 지자체의 당부와 호소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산 강서구청은 정부가 방역지침을 완화하자 교회 폐쇄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손현범 목사는 지난 19일 구청에서 붙인 시설 폐쇄 고지문을 직접 떼어내며 새벽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부산강서구청은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폐쇄 명령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세계로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저희도 이 법적 조치보다는 잘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으신데 그게 좀 잘 안 되셔가지고 저희도 법적 조치를 했던 거고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뀌신 뭐 10% 이내 방역수칙 그거는 조금 잘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편 정광훈 씨는 지난 18일 광주를 시작으로 19일 전주, 20일 대전, 21일 대구 등에서 대국본 앱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했습니다. 경찰에게 줄을 똑바로 서라며 호통을 치거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도 북한의 사주라는 등 막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전라도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사회주의로 개헌을 해서 빨갱이 세상 북한 같은 사회를 진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지금 북한은 통전부를 비롯해서 고정간첩을 난파시키고 직파간첩을 난파시키고 또 그들이 내려와서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언론에 들어가서 정치조직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자신은 정치가가 아닌 선지자라며 3.1절 범국민대회 개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공감이 필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막무가내로 반발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정치 행보에 나선 종교인들로 인한 피해와 우려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전광훈 씨가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 호남권에서 영남권을 오가며 새 결집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말마다 북한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최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을 위해 뛰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신비롬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광주를 시작으로 광폭 행보에 나선 정광훈 씨. 거침없는 막말과 가짜뉴스 유포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전 씨는 최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이재용 구속된 것도 나는 반드시 통일되면 밝혀지겠지만은 나는 이게 모든 것이 북한의 짓이라고 봅니다. 정광훈 잡아서 감옥에다 넣고 이재용도 감옥에다 넣고 전부 이게 사회주의로 가려고 삼성을 해체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출발점은 북한의 지시로 다 되어진 북한의 지시로. 전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재용 석방 운동에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서는 우파 시민단체에도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재용 빨리 석방 운동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이재용도 요 보면 좀 멍청해. 왜냐하면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냐고. 삼성이 시민단체한테 주는 돈이 1년에 약 2천억 가까이, 2천억 가까이. 2천억 가까이 주는데 전부 그걸 누구한테 줬냐. 박원순의 희망연대 여기한테 다 주고 우파 시민단체는 하나도 안 줬어. 이재용 회장님 이제 감옥 들어가서 지금 깨달아집니까? 어? 왜 우파 시민단체는 공정이 5대5로 줘야지 천억씩 천억씩 줘야 될 거 아니야? 전 씨의 이러한 행보에 삼성 측 관계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반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랑 관련 없어서 드릴 말 없고요. 그쪽은 그분들이 하는 걸 저희가 전혀 몰라요. 전 씨는 본인을 무죄 판결한 허선아 재판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서슴지 않겠다고 나섰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판사들 중에도 여기 빨갱이들 많습니다. 판사들 중에도 좌파가 많고 그리고 판사들 중에 좌파 빨갱이는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전체 정신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또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본인이 주도하는 집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집사와 바람을 피웠거나
교회 돈을 떼먹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나 앞으로 애국운동하러 안 나오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반드시 당신은 여자 집사하고 바람피웠고 교회 돈 떼어먹고 나 이렇게 간주하겠어. 뭐가 무서워서 못 나와. 뭐가 무서워서. 한편 정광훈 씨 측은 지역을 돌며 새 집결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평화나무가 22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광훈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평화나무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의 1심 재판 당시 검찰이 누락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법리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전광훈 씨 1심 재판에서는 핵심적인 혐의가 빠졌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월 1일 그 사이에 있었던 전광훈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주최한 이 송구영신 예배. 이 당시 전광훈 씨는 기독자유당을 밀어달라,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을 밀어달라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명징한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이 공소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핵심 혐의, 누가 들어도 특정 정파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이 증거를 2심 공소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평화나무는 이날 검찰이 기존 공소장에서 제외한 201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당시 전광훈 씨와 고영일 씨의 대담 중 선거법 위반 혐의가 반드시 공소장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종교의 탈을 쓴 이들에게 유독 관대한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활동도 펼칠 방침입니다. 인터코업 상주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연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코업 본부장인 최바울 씨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우려는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인터코업이 왜 코로나19 확산의 새 주범으로 떠오르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인터코업 BTJ 열방센터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지가 된 데다 역학조사까지 비협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최바울 씨의 음모론적인 신학 사상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최바울 씨의 신학사상이 결국 문제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최바울 씨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은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인한테 전달받았다. 그 전형적인 책임 전가용 멘트인 거죠? 네. 뭐 전달받았던 전달받 자기 내피셜이건 일단 본인이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니까. 네. 그 설교 그 사과문 자체가 되게 두루뭉술했던 것 같아요. 진정성은 없었다. 네, 진정성은 없었다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인터콥의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선교 방식과 신학 사상 등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요 교단들이 참여 금지, 교류 금지 등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인터콥은 2011년부터 2014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의 증언입니다. 조건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신학사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겠다, 반성하겠다 하면서 책을 폐기한다 했는데 열방센터에서 열방센터에서 더 양동으로 하고 있어요. 인터콥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전화 연결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터콥을 옹호하고 또 두둔해준 교회와 목사들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최바울 씨가 신앙생활하며 장로 직분까지 받았던 온누리교회. 인터콥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로부터 신학지도를 받을 당시에도 인터콥을 두둔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바울 씨를 인터콥에 파송한 것도 온누리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저희 오늘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장 목사님과 인터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 입장을 그러면 이전 목사님 입장으로 알면 될까요?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터콥 고문이자 선교계 원로인 김명형 목사. 문제 인식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최근엔 뭐 별로 관여하는 건 없는데 제가 이따금씩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죠. 코로나 관련해서 음모론적인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심리학적인 문제가 배경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그건 뭐 코로나 문제하고는 뭐 별개예요. 신학적인 거는 그동안 세계 선교협회가 늘 지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좀 취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게 잘못이겠죠. 네. 목사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요즘에 최근에 한국교회 일부 목사님들이 이제 방역이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방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예배를 뭐 10명만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일본 시대 때 30년 동안 그 예배도 못 들게 하고 그런 거나 비슷한 거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지금까지 전국에 나는 매주일 다니는데 뭐 사원교회 다니고 어떨 때는 뭐 몇백 명 모이는 그런 데까지도 가요. 코로나. 그렇죠. 한 주일도 나는 빠지질 않고. 코로나 시대의 교회 역할은 이웃을 좀 더 돌아보고 위로하고 교회가 희망의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것들을 더 하지 않고 대면 예배만 고집하는 거는 좀 아니요. 나는 그, 난 첫째가 네. 회개고 둘째가 예배고 그다음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과 섬김인데 사람과 섬김의 섬기는 언제나 필요해요. 비대면 예배 자체가 지금 시대에는 섬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비대면 예배라는 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 팬데믹 배경에 번번이 교회가 있음에도 반성과 성찰 없는 모습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우리 다 같이 304명을 생각하면서 힘을 실어달라고 이번만큼은 진상규명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와대에 매일같이 올라와 피켓을 든 지도 437일째 지금까지 못했던 많은 우리 미수습자들 수습 또 선체 인양 또 그것을 통한 또 그 진실 구명들 그에 대한 좀 책임 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들 이런 거 다 앞으로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유가족들 옆에서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약속 지금 이겨라!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를 43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전면적 비대면 예배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2월에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보조를 함께 하겠습니다. 1월 4일조 600만원 아람 청소년센터에 기부합니다. 지난 주간 모인 헌금은 572만 9,261원으로 교회는 나머지 액수를 채워 600만원을 청소년 교화단체인 아람 청소년센터에 전액 기부합니다. 동참해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교회는 새해부터 우리 교회식 새벽 예배인 보리떡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신민정 전도사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화수 목요일에 각각 김용민, 이경은 신민정 전도사가 맡습니다. 평화나무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새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 교우들입니다. 아직 섬김의 자리가 많습니다. 동참 부탁합니다. 헌금,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2020년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오늘 주일 예배 평화나무 유튜브 페이지에 딸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우측 QR코드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탈, 수진사, 복구모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액은 572만 9,261원입니다. 이어서 해외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축복의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2021년 1월 24일 벙커원 교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 감사합니다.